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여 저 사망 권세 이기는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볼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전도서 5장 1절로 8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말의 권위입니다. 말의 권위는 인간의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듣는다는 것은 순종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핵심 질문을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하는데 치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 로고스의 종교입니다. 정리해 보면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만 로고스라고 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계셨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로고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태초에 기록된 말씀이 계셨다. 기록된 말씀의 형태로 계신 것은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기록된 형태로도 있고 기록되지 않은 그냥 이 말씀이라는 존재,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매주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고 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실 찬양도 이게 언어죠. 성경도 이 말씀이라는 의사소통, 기도도 하나님께 의사소통, 말로서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다 말입니다. 거의 다. 그러는 사이에 말의 권위가 약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많이 말하고 듣고 찬송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설교도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너무 지금 한국교회도 뭐 CBS, CTS, 극동방송 얼마나 많은 설교가 많이 이렇게 전해지고 듣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의미 있는 창조도 이제 약해진다는 거죠. 거기에 정말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너무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정말 능력 있는 말씀, 정말 순종하는 자, 정말 그 삶이 순종이 따라서 그 말씀이 권세 있고 권위 있는 그래서 역사를 일으키는 설교 정말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설교의 말씀은 희미해지고 설교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정말 권위 있고 권세 있는 것들이 이제 약해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인 것처럼 급하게 말을 하지 말라. 서운해놓고 또 안 지키고 이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말이라든가 그 사람이 서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결단, 결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과 결단은 많이 했는데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이고 또 말만 한다. 이렇게 말의 권위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의 권위를 회복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들음에서 시작한다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말을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지혜도 원문에 보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진정한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이유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첫째는 듣기 위해서입니다. 잘 들어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으로만 교회에서 봉사할 때 올바른 봉사를 하게 됩니다. 듣지 않고 내 열심으로 막 봉사를 하면 그 봉사가 이렇게 빗나가서 하나님의 뜻과 극단적으로는 정반대로 나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해치고 여러 사람들을 찌르고 해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도를 먼저 잘 봐야 어떤 길을 찾아가고 어떤 장소를 찾아갈 때 지도부터 먼저 잘 보고 거기에 좀 시간을 들이고 잘 보고 숙지하고 출발해야 이 곁길로나 엉뚱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고 뭐 시간 없는데 지도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우선 출발하고 보자. 출발해가지고 막 가는데 뭐 이쪽이 맞겠지 하면서 가는데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또 되돌아와야 되거든요. 얼마나 낭비가 많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듣는 것이 우선하지 않은 봉사와 예물은 이게 이제 삐뚤어 나갈 수가 있고 사상누각이 되어서 조금만 위기가 닥쳐도 쉽사리 이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먼저 들으라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이 순종이고 여기 들으라 하는 것은 이제 순종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말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른 앞에 가가지고 내가 먼저 어른에게 막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르신 먼저 말씀하세요.
뭐 어르신이 이제 얘기를 하면 위에 사람이 얘기하면 밑에 사람이 잘 듣고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렇게 하듯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또 먼저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잘 듣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잘 듣고 거기에 내가 응답해서 또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분이 입을 여실 때 땅에 있는 인간은 경외심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오늘 본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권위는 양의 반비례 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권위가 생긴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말이 앞서고 실수를 연발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도 그렇죠. 말이 우리가 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는 거죠. 근데 선생은 선생된 자는 더 많은 심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자는 더 그 책임이 크기 때문에 심판도 더 엄한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권위는 특히 말의 권위는 말을 아주 그냥 유식한 말을 써서 유려하게 하고 또 막 속사포같이 쏘아대는 말에 그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중하고 절제된 말에서 권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할수록 권위가 사실은 가벼워져요. 말을 적게 할수록 좀 무거워지죠. 어쩌다가 아주 때에 맞는 말을 탁 하고 말을 이렇게 적게 할수록 신중하게 정말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탁 이렇게 말을 절제해서 할 때 아, 저분의 말은 적게 하더라도 한 번 해도 정말 때에 맞는 말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올바른 방향을 탁 잘 제시해 주고 또 말에 앞서서 행동이 먼저 탁 따르면서 한다. 이럴 때 이제 그 사람의 말이 권위가 있는 것이지 많이 한다고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말씀한 대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이제 거기에 섞이니까 실수도 더 비례해서 많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말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과 삶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말보다는 적은 말을 할 때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를 향해서 예수쟁이들 말은 잘한다. 말만 한다. 말쟁이다. 이런 지적을 받는 게 사실 말 많이 해도 많이 하는 것만큼 행함이 그렇게 또 많이 따르면 일치되면 그런 말을 안 들을 텐데 말과 행동이 맞지가 않으니까 너무 그 격차가 갭이 너무 크니까 아이고 말은 많이 하는데 네 삶은 보니까 네 말하고 영 안 맞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듣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쌓이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많이 들으면 입력을 많이 하면 또 출력이 되게 돼 있거든요. 입력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말씀대로 이게 행함이 순종이 나오고 출력이 되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듣는 것은 소홀히 하고 듣는 것은 뒷전으로 하고 말은 많이 하고 내가 막 앞서서 말씀에 앞서서 내가 막 뛰쳐나가면 이게 실수가 많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사회에서 들려오는 또 우리가 아픔의 소리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듣는 데 속히 하고 야고보서 1장에 나온 대로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나님의 말씀도 속히 듣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의 말 다른 사람들의 그 한탄하는 그 고통의 소리도 먼저 내가 잘
잘 듣고 그래야 잘 거기에 맞게 위로해 줄 수 있는데 조금 들어보고는 아 이거구나 아, 나 다 이제 네 말 하는 말 꿰뚫었어 하고는 내가 쉽사리 충고를 쫙쫙쫙 늘어놓는데 욥의 친구들처럼 예, 여부의 마음을 오히려 찌르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먼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적게 한마디만 하더라도 예, 또는 말을 안 하더라도 고개를 끄덕여주거나 끌어안아주거나 기도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얼마나 좋은 효과를 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먼저 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말을 내가 많이 하고 급하게 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신중히 말하라는 그리고 행동이 일치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저희들이 오늘부터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어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잘 담고 그 말씀 앞에 오늘부터 또 한 주간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표현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조옮김을 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도 급하게 말을 먼저 하고 급하게 서운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신중하게 행동이 앞서고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기독 한국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추락된 그 말의 권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인 기도에서 많이 들었는데 정말 이제는 실천으로 옮겨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임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서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리하여 사람들이 주 대신 예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마천교회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구문의 아들들을 지키시며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에 함께하시고 특별히 우리 진소미 간사 일본에 가서 또 여러 가지 강의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가족 이명숙 성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그가 의사의 말에 현대의학의 무력함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고 치료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박천흥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내 수술 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천식 집사님도 하나님 긍휼을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